내 조카가 치아 교정이 필요한데 걔는 참 좋겠어. 삼촌이 세계 최고의 치아 교정 의사니까 말이야.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 성형 시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날시시스트에 대한 영상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놀면서 배우는 심리학이란 유튜브 채널에서 제 평생을 괴롭혀온 날시시스트들과의 관계 설정 고민에 대해서 털어놓은 적이 있는데요. 많은 유튜브 채널들에서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날시시즘이 있는 연인이라면 헤어져라, 친구라면 손절해라, 그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마라, 그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라 등등이 많은 조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날시시스트들한테 시달려온 제 입장에서도 저도 비슷한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들은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저는 그들에게 인정받는 게 약간의 어떤 인생의 목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많이 끌리고 많이 끌려다닙니다. 저같이 날시시스트들에게 인생의 과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는 단호하게 날시시스트들을 손절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의사 날시시스트들은 어떨까요? 환자 입장에서 좋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의사 날시시스트들도 다른 나르시시스트들과 똑같이 오만하고 건방지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존경과 숭배를 바래요. 그놈의 성격 때문에 학창시절에 그들은 다른 학우들의 배척을 받습니다. 하지만 의대 졸업을 하고 나서 의사가 되면 오히려 어떤 환자들에게는 그런 태도가 되게 구원자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자기애성 인격장애와 자기애성 기질이 있는 사람은 다른데요.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인구의 약 1% 미만으로 알려져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작죠? 1%라니? 내 주변에 나르시시스트가 굉장히 많은데 1%라니? 그 이유는 인격장애라는 걸 진단을 할 때 사회생활에 그 성격으로 인해서 현저한 지장을 받을 때 인격장애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르시시스트들은 그 특유의 성격으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직업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잘 나갈 수도 있어요. 특히 의사인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인격장애나 이런 걸로 진단 받을 일이 없어요. 오히려 대부분 성공한 나르시시스트로서 잘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오만하고 잘난 척하고 공감 능력 떨어지고 자신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애성 성격 기질을 가진 사람은 체감상 집단에 따라서 5에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하얀거탑이니 뭐 어떤 병원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오만하고 지 잘난 맛에 살고 그런 캐릭터 꼭 나오잖아요. 의사 주인공의 라이벌로 등장하는 그런 의사가 많죠. 그런 캐릭터가 왜 나오겠어요? 의사 캐릭터 중에 꼭 그런 분들이 있기 아니 그런 놈 아니고 그런 겁니까? 죄송합니다. 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예전에 제가 있던 병원에 인근 병원에 나르시시스트 의사가 있었는데요. 원장님, 저 피부에 두드러기 왜 생겼을까요? 안 씻고 더럽게 다니니까 생기지.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직접 환자분이 겪고 저한테 말해준 거예요. 요즘 세상에 아직도 반말하는 의사가 있을까? 있어요. 실존합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환자가 많아요. 원장님, 저희 애가 아토피인데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애 엄마가 아무거나 먹이고 그러는데 좋아지겠어? 제가 왜 그렇게 잘 알고 있냐면은 몇 달에 한 번씩은 환자분들이 그 병원에서 충격을 먹고 저희 병원에 오시거든요.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그 병원의 그런 막말과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이 파리를 날리냐? 그렇지 않아요. 잘 됩니다. 그들은 무슨 왕관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무슨 무슨 인증, TV 출연, 무슨 무슨 상을 받았다 뭐 이런 거죠. 심지어 개인 병원인데 직원들에게 자기를 교수님이라고 부르라고 해요. 저희 채널을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선생님들, 개인 병원에서 교수님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전혀 들어본 적 없죠. 이 다른 의사들이 아마 거의 안 믿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 상황이라니까요. 저도 대학병원 외래 교수예요. 오래됐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개원가에서 외래 교수는 교수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스스로를 그분들은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야 나는 교수님이라고 불러 이렇게 시키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니 어딜 개나 소나 개원가의 원장 뭐 이런 의사 나부랭이 같은 부류로 나를 묶으려고 그래. 나는 교수님이야. 그리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웬만큼 실력이 있어야 비례해서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실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허세를 막 부리려고 하면은 목소리가 막 떨리고 막 눈이 막 불안해지잖아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들은 아는 게 없어도 실력이 없어도 경험이 없어도 눈과 목소리가 굉장히 평온합니다. 정말 스스로 자기가 세계 최고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정말 특출나요. 예를 들어서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도 안 하고 페이닥터도 안 하고 아는 게 없잖아요. 경험도 없고. 근데 생으로 개업하는 게 굉장히 멘탈이 헤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개업하는 의사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의사는 가능해요. 이 내과나 이런 거는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이론으로 하면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치과다 그러면 이제 술기 중심의 그런 과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들은 가능합니다. 의대 졸업하고 바로 수술도 하고 시술도 하고 가능해요. 근거가 없어도 자기는 최고니까. 당연히 뭐 미용 성형 시술도 가능하죠 그분들은.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 같으면 경험 제로에서 시작하니까 굉장히 또 조심조심 할 텐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처음부터 신의 손이에요. 이것도 실화인데요. 안 믿어지실 거야 아마.
이 보통 학계에서 유명한 의사다, 누가 잘한다, 세계적인 의사다 이러면은 보통 어려운 케이스의 리포트 논문을 쓰거나 많은 케이스에서 치료한 연구 논문을 써야지 인정을 받거든요. 기본적인 개념으로 실력 있는 의사라는 거는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의사는 개인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논문을 제가 알기로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뭐 SCI 논문에 실렸으면은 저한테 틀림없이 자랑을 했을 텐데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조카가 치아 교정이 필요한데 걔는 참 좋겠어. 삼촌이 세계 최고의 치아교정 의사니까 말이야. 여러분, 날시시스트는 이런 겁니다. 무슨 근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거 제로라도 자기는 세계 최고인 거예요. 이 보통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봐야죠. 아니, 잘난 척하고 오만해도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냐? 근데 사람 몸이라는 게 언제나 변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날시시스트들은 미리 시술의 단점이나 부작용 설명을 잘 안 해요. 내가 하는 게 세계 최고고 제일 예쁘게 하는 건데 무슨 설명을 하냐? 설명이 필요 없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럼 예뻐져?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담도 굉장히 짧아요. 이렇게 설명과 주의사항이 짧다 보니까 당연히 환자분들이랑 트러블이 생겨요. 환자분이 생각한 대로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서로 생각을 교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거를 가늠하기가 어렵죠, 환자분들이. 더구나 날시시스트 의사들은 시술도 되게 큰 시술을 권하고 한 번에 많이 하기를 권해요. 왜냐면 자기 시술에 잘못될 일이 없거든요. 저 시술 조금씩만 하면 안 될까요? 어색할까봐 걱정이 돼서요. 환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날시시스트 의사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죠. 자기 실력을 못 믿는다는 얘기니까요. 자기는 신의 손인데. 그래서 날시시즘이 있는 의사들은 환자분들이랑 트러블이 자주 생기고 의사단 톡방 이런 곳에 그런 에피소드를 자주 올려요. 물론 레퍼토리는 야 오늘도 이상한 환자가 왔어 뭐 이런 거죠. 근데 왜 그분들 병원에만 유독 이상한 환자가 많이 올까요? 날시시즘이 있는 의사 본인의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죠. 나만 믿어. 다 예뻐질 거야. 생각대로 잘 될 수 있을까요? 생각을 왜 네가 하니? 생각은 내가 한다. 너는 내 찬양만 하면 돼. 저 시술 후에 이런 단점이 생겼는데요. 뭐? 내 시술에 단점이 있다고? 지금 감히 나를 모욕한 거니? 뭐 이런 적대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네가 어딜 감히? 이게 바로 전형적인 반응인 거죠. 날시시스트들은 공감 능력이랑 역지사지의 이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의미 있는 소통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진지하게 대화를 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단어를 은밀하게 재정의하고 용어의 범위를 넓혔다가 좁혔다가 해서 말싸움에서 이기는 천재들이에요. 평생을 그걸 갈고 닦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말싸움이 붙으면 마음이 약한 환자분들과의 트러블은 우선 무마가 됩니다. 아, 이 의사랑은 말이 안 통하는구나. 더 말해도 먹히질 않겠다. 거기서 일단 70%의 컴플레인은 무마가 됩니다. 솔직히 대부분 자기 생활도 바쁜데 그냥 개에 물렸다 치는 거지 그렇게 막 바득바득 병원과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게 날시시스트 의사들 병원이 환자분들과 트러블이 많은데도 그럭저럭 굴러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예요. 자, 두 번째는 법적인 소송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 채널은 의사분들도 보기 때문에 악용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그런 병원과 얽히게 되면 환자는 법적으로 꼬투리를 잡혀가지고 괴롭힘을 당하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그러다가 종종 유죄가 나와서 전과자가 됩니다. 세 번째는 조폭이나 뭐 이런 쪽에 나름대로 또 연줄이 있어요. 날시시스트들은 힘과 지위를 얻는데 지대한 노력을 쏟기 때문에 폭력적인 문제로 번질 경우를 대비해서 나름대로의 또 연줄이 있습니다. 또 부작용이 정말 심한 경우에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와서 병원 앞에서 막 데모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또 이런 날시시스트들은 종교적 인맥도 있어요. 그래서 그 데모를 하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 거부할 수 없는 교단 사람을 통해서 또 무마를 하게 됩니다. 동료 의사들이 봤을 때 야 저 실력에 저렇게 부작용 많고 만족도 떨어지게 시술하면서 불법적인 요소도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병원이 돌아가지? 하는 병원들은 이런 나름의 노하우가 다 있어서 돌아가게 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비양심적으로 병원이 돌아갈까? 마음에 거리 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날시시스트들은 보통 사람이 보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의사가 볼 때는 야 저 환자는 진짜 화날만 하겠다 이런 케이스도 저런 버리장머리 없는 환자에게는 내가 가진 최고의 의술을 베풀 수 없다. 저런 환자를 위해서 내가 최고의 의술을 갈고 닦은 게 아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이거 안 믿어지시죠?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의 생각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서는 이국종 교수님 뭐 이런 의사는 자기랑 상대 안 돼요. 레벨이 달라요. 그런 거를 아득히 초월하는 난 뇌전설인데 나를 부작용을 만드는 보통 의사 취급하는 거는 심각한 모욕이죠. 우리가 뭔가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다툼을 하려면 사고 구조가 비슷해야지 그 안에서 논점을 가지고 다툴 수가 있는 건데요. 아예 이런 생각 자체가 다르니까 그런 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세계 최고의 의사에게 시술 받았으면 영광으로 알아야지 무슨 불만이야 이런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해서 안 믿으실 수가 있는데 기가 막히니까 웃음이 나옵니다. 환자가 불만을 얘기하면 말 바꾸기, 은밀하게 단어 재정의하기, 용어 확장하기 등으로 말문이 막히게 만들죠. 그리고 의사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똑똑한 머리로 평생을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고 그 안에서 왕노릇을 해왔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깨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미용시술에서는 환자분들이 나르시시스트 의사와 트러블이 생겼을 때는 정말 치명적인 거 아니면은 그냥 아우 개에 물렸다 생각하고 그냥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치료가 중심이 되는 병원은 환자에게 정말 큰 피해를 끼칠 수가 있죠. 자, 근데 모든 의사들이 다 같이 느끼는 건데요. 확실히 나르시시스트 의사들이 하는 병원들이 잘 됩니다. 아는 의사분들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의사들은 졸업하자마자 경험이 없어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무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도 그 자신감이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남을 조종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고 내가 잘 되면 신의 손이라서 안 되면 가지가지 핑계를 대는 나르시시스트 의사들. 인간의 본성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과도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의사들에게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낚여갈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심리전에 굉장히 강합니다. 나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되겠지? 쉽지 않습니다. 그냥 곁에 두지 않는 게 좋아요. 그들은 공감 능력이 심하게 부족하고 사람을 수단으로 대합니다. 문제가 없이 치료가 잘 되었을 땐 괜찮지만은 부작용이 생기거나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의 본성이 나오게 됩니다.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거나 책임을 지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과 다른 이들을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부작용이나 뭔가 미비한 결과를 말하게 되면은 자신을 모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욕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병원의 마케팅 업체는 사실 죽어나죠. 어떤 TV에 나와서 유명한 의사인데 상담은 직원이 하고 의사는 와서 그냥 말없이 주사만 놓고 가니까 이 환자분들이 컴플레인이 계속 쌓인 병원이 있었어요. 컴플레인이 계속 쌓이니까 마케팅 파트에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된 게 원장님의 손끝에서 20초의 마법이 이루어집니다. 뭐 이렇게 커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지인이 그 병원에 갔다가 지금 형사소송당해서 검찰 조사 진행 중이에요. 합의? 그런 거 안 해주죠. 컴플레인을 했다는 거는 자신을 모욕한 거거든요. 제 지인의 고발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제 지인이 제발 원장님이랑 대화 좀 하자고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그랬는데 잘라서 거절하면서 저의 의뢰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쵸. 나르시시스트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의 자신감에 이끌립니다.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그 자신감이 환자분들에게 더 어필이 될 수가 있어요. 에이 친구나 연인이나 직장 동료도 아닌데 뭐 접촉해도 되겠지. 저렇게 자신감이 만땅인데 실력이 반에 반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는 게 없어도 경험이 없어도 그들의 자신감은 항상 풀파워입니다. 물론 그들의 내면은 매우 공허하죠. 잘 풀리면 괜찮겠지만 제 지인처럼 그 병원과 관계가 꼬이게 되면 그 의사와 원수가 될 각오는 하셔야 될 겁니다. 전과자가 될 각오도요. 자, 오늘의 요약입니다. 과대한 자신감을 가진 의사의 4분의 3 이상은 나르시시스트이다.